여러분들 깨버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게임팟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서폿은 바로 카르마. 이제 버프를 먹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바로 올렸는데 볼리베어 같은 서폿 말고 조금 제대로 된 서폿을 상대해 달라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유비 상대로 한번 카르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스킨은 암흑의별 크로마 흰 색깔을 낀 거고요.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꼈어요. 어디 이쁘죠? 그리고 QR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. 자, 저기다 왜 쓰냐, 만약에 저기에 적이 있었으면은 돈이랑 마성파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라인전 갔을 때는 다시 이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리고 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와단 해주세요. 여기다 와단 해주면 좋은 게 일단은 견제 한번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 녹턴이 바텀 1회갱을 올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기 해주고 천천히 가죠. 여기 무빙 해주고 잡았죠? 잡은 것 같은데 점화 걸려가지고. 그렇죠? 이게 카르마도 생각보다 1회 타이밍이 엄청 강해가지고 저렇게 각 보이면은 그냥 막 들어가면 돼요. 저는 빠르게 집 갔다가 가주죠. 자, 저는 이제 첫 템으로는 뭐 갈 거냐면은 일단은 신발은 기동력 아니면은 그 다음에 아이오니아 갈 거거든요. 근데 조합이 저쪽이 이니시 거는 애들이 3명이나 있어가지고 고민 되긴 하네요. 만약에 내가 바텀라인 좀 빨리 터트리면은 기동력 가도 좋은데 생각부터 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성패 올려도 되고 이거 일단 부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쉽게 주고 잡았죠? 이거 걸어주고 이거 얘 Q 쓰거든요? 얘 Q 쓰는 거 제가 맞아주세요. 이렇게 안 막아주면은 이즈리얼 괜히 죽으니까 형? 얘 Q 쓰는 거 제가 맞아주세요. 자, 그리고 저는 이렇게 원래 뭐야? 마성팔 한번 터뜨려주고 이렇게 라인 홀딩하려고 하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때려주고 혼내주세요. 그냥 어디서 우리 라인을 이렇게 홀딩 시키려고 혼날라고 말이야. 여기다 와대해주고 이제 집 갑시다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바텀이 터졌으면은 기동신을 가서 조금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기동신 가겠습니다. 이번 판에 이거 안 맞죠? 절대 안 맞죠 이거. 근데 이지가 맞았네. 사실상 이거 붙어서 싸우면 되긴 하는데 조금 완벽하게 싸우기 위해서 지금 목청 위치가 안 보이니까 일단은 풀 뺐죠? 개꿀. 풀 뺐다는 거에 의미를 둡시다. 그렇게 풀을 빼면 풀을 빼면 좋은 게 제가 이제 전멸 인시도 가능해가지고 여기 제가 각 보이면은 전멸 인시 걸게요. 근데 지금 미니언이 많으니까 굳이 무리 안 해도 됩니다. 미드 굳이 안 봐도 되겠지? 저거 알이 공 있어가지고 충분히 빠지니까 아마 바이기를 먹겠죠, 녹턴은. 오케이, 저기 있네요. 아, 미드로 갈 것 같으니까 미드 핀 찍어주고. 설마 죽진 않겠지? 이거 내가 가고 있긴 한데 이거 근데 나 모르는 것 같은데? 흔들리지 마라. 점화 걸어주고 잡아줍시다. 어차피 바텀은 밀려있어가지고 제가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? 이럴 때는 로빙 이렇게 각 봐주면 좋습니다. 이거 피 많이 뺐네, 개꿀. 둘 다 맞아라. 이거 다이브 하자고 하고 싶은데 욕먹고 있네. 3번동 똥쟁이님 별풍선. 아이고, 3번동 똥쟁이가 5개. 이제 다이브가 나오죠? 가자. W부터 걸어주고 평타 브라. 라인 밀어줄 때는 원거리 미니언부터 밀어주세요. 원거리 미니언이 공격력이 더 높기 때문에 빨리 밀을 수도 있고 게다가 잘 죽습니다. 그 다음에 스킬 트리는 Q 3개 찍고 2선만 해주시면 됩니다.
그리고 이렇게 미니언들을 통해서 Q 견제 해주면 좋고요. Q가 범위기여가지고 잘 맞습니다. 생각보다 아이고 미안하다잉. 어이구 이즈리얼 저거 편타보겠는데 저정도면? 일단 바텀 밉시다. 이거 쭉 밀고 갔고, 이거 녹턴이 여기 있네요. 녹턴이 바텀 봐줄 것 같고, 저 지금 소식이 있으니까 한번 싸울까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미드가 밀렸다고 하면은 한번 적어요. 가둡시다. 어? 근데 더블킬이네? 나 왜 온 거지? 이거는 여기 게임에서 여기 아 게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아래 보면 타임스탬프가 있거든요. 이 채팅에 이거 누르시면 돼요.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. 아 나 이거 간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, 원래 첫 템으로 향로 간다 하지 않았나? 나? 뭐 제 몸이 이걸 원하니까 어쩌겠어요. 이렇게 Q 이렇게 원거리미 이용해서 해주시고요. 그리고 레알톤 위에 노콘도 위에 있죠? 이러면은 바텀도 압박해줍시다. 오케이 비전 뺐다. 비전 빼면 좋은게 이제 조금 스킬을 좀 편하게 넣을 수 있겠죠? 이런식으로 데미지 음아무시합니다. 음아무시해요. 이제 부자원 성배를 이용해서 원딜에게 힐도 줄 수도 있고요. 개꿀이죠? 초시계가 이래서 사기입니다 여러분들. 내가 초시계를 드는 이유가 약간 이런 무리한 다이브를 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초시계로는 들어주는 거예요. 이런 유틸 서포트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전에서만 10킬 나왔네. 10킬 선 아테네가 좋은가요? 선 향로가 좋은가요? 이러시는데, 선 향로가 좋을 때는 일단 평타 기반인 챔프를 많이 쓸 때, 평타 기반인 챔프를 많이 쓰는 조합이면은 향로가 잘 어울려요. 근데 지금 같은 조합에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제가 아테나의 부정 성별을 먼저 올려버려가지고 뭐 어쩔 수 있나요? 뭐야 이게? 일단 레알톤부터 잡아라. 레알톤 후! 쫄풀. 그리고 이거 군 W로 피저 한번 채우고 가죠. 이거 미니언이나 이런 거에 또 통한다는 거. 이걸 앞피전으로 해서 죽었다고? 정신 나간 거죠 사실상. 하 이제 FF 이제. 야 다른 팀 다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. 저거 빠지면은 시간 같은 거 보기가 좋긴 한데. 뭐야 서른 나왔네. 왜 이게 왜 서른이야. 일단 이후에 빌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라인전이 끝났죠? 그러면은 이제 용시하라던가 아니면은 전용 쪽을 먹던가 아니면은 이제 포탑 그리고 미드 어떤 게 더 빨리 밀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서 밀었을 텐데 뭐 일단 이렇게 끝났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템은 제가 아테나의 부정상배 올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올렸죠?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CC기가 강한 조합이다 하면은 미카엘을 올려주고 아니다 하면은 향로를 올렸을 겁니다. 그리고 너무나도 바텀이 잘 컸으면 방금 전에 저 같은 상황 있죠? 사실상 이렇게 되면 메자이를 가는 게 좋은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메자이는 가지 않았습니다.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. 그리고 딜량은 내가 2위네? 이즈보다 더 많이 넣었네? 그리고 아군 회복량은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. 아군 회복량은 사실상 높진 않고 거의 방어막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. 얘가 내가 스킬을 좀 마지막에 이제 방어막을 찍기 시작해가지고 카르마는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폭발적인 인기를 폭발적인 이렇게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, 이번에 버프로 인해서 지금 카르마가 약간 럭스급으로 사기 챔프가 됐는데 여러분들 빠르게 꿀 빠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영상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1겜을 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저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럼 안녕.